한국 명호주 가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돌 리사입니다. 자, 여기 어디인지 모르죠? 또 부산스러운 곳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동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실 부산이에요. 학교 끝나고 바로 부산에 왔습니다. 왜 부산에 왔냐면 그게 중요한데, 사실 드디어 한국에서 운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촬영 때문에 운전을 할 것 같은데 저 한국에 운전면허 없어요. 근데 일본에 면허가 있으니까 일본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에 바꿀 수가 있대요. 그거 하려면 일본 운전면허증이 진짜 면허증인지로 인정해야 돼서 그거 하러 왔습니다. 그게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데, 태국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제일 가까운 부산 영사관에 제가 지금 왔다는 곳입니다. 사진도 찍고 왔어요. 사진이 큐! 사진 찍어주셨습니다. 이게 운전면허고, 이게 외국인 등록증 요건 만들 때 쓰는 거. 와, 오오오 V 시작했다. 아, 일본에서 있는 한국 대사관랑 비슷하게 약간 그 경찰분들이 앞에 있고 조금 무서운 분위기. 일단 안에 가서 접수 하고 오겠습니다. 자, 주면서 받고 왔습니다. 여권이랑 일본 운전면허증이랑 수수료 23,000원 그걸 주고 거기서 신청서를 쓰면 약 30분 만에 이 주면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짜잔, 처음 와봤습니다. 대구 운전면허 시험장? 여기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이런 거는 일본이랑 비슷하네. 아, 근데 이런 온도킬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 일본은 그 면허 받는 거에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걸려요. 근데 한국은 80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그래서 저는 일본 면허증이 있으니까 일본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에 바꾸는 걸 할 거예요. 일단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거를 준비하고 왔어요. 일단 면허증 증명서, 이게 23,000원 걸렸어. 23,000원. 그리고 오늘을 갔다 왔는데 주민센터에서 주입국 사실 증명서 이거 2,000원. 그리고 요건이랑 그 운전면허에 쓰는 사진 3장이랑 외국인 등록증이랑 운전면허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저 한국에서 하는 게 또 싸다고 들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요. 여기서 아마 신청하는 거에도 막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걸리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했었으면 23,000원 정도로 다 끝났을 텐데. 나쁘지 않네. 자, 여기 네. 일본 갈 때 비행기 시험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20분 기다리시고 네. 수수료 10,000원 주시면 돼요. 지금이요. 네. 네. 누구예요? 누구예요라고? 야,
자기 사진으로 안 하면 불법이에요. 자기 사진입니다. 너무한 거 아니요. 도샵이 자기 주소 쪽인 거 같은데. 뭐를 보는 거예요? 사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명호책 팔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이거 털을 수 있어요라는 말이에요. 저 트럭그 400km 털을 수 있어? 얘 진짜 털을 수 있어. 에? 근데 원래는 트럭그는 트럭그 명호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팔아 명호책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무서워. 왜냐면 일본이랑 반대잖아요. 한 번도 안 타고 연습도 안 시켜주면서 이렇게 바로 운전할 수 있어요, 저? 이게 브레이크?